이외로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통 기한이 그렇게 짧게 할게 아니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딱 그렇게 써져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선택의 지표가 되는 유통기한. 하지만 판매 행위만을 규제하는 유통기한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유용한 식품 표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약청의 기준에 따라서 식품업체에서 실험을 해서요.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고요. 여기에 안전계수인 0.7이나 0.8을 곱해서 유통기한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면 실험을 통해서 얻은 이 품질 유지 기한이 만일 100일이라면은 유통기한은 70일이나 80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유통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 다들 아셨죠? 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식품 유통에 관한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현명한 식품 관리가 자원의 낭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비자 고발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소비자 고발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소비자 고발은 계속됩니다.